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할람입니다. 새할람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아,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미님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미님 팬입니다. 아, 자, 오늘은 저희 그 디테일링 우리나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디테일링 채널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오토그루밍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아, 디테일링의 암모나이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뭔 소리? 뭐 다 나오는데. 그래도 그 저희 새하람 채널이 그 디테일링을 막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토그루밍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 좀. 서로 미루시네요. 어, 하기 싫으신 거 아니죠? 소개하고 싶어요. 네. 아, 편하게 한마디. 오토그루밍은요, 우리 뭐지? 마구가 말포를 끼낀다는 그루밍. 아, 저 아까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있어. 오토 자동차 그루밍. 아. 마구가 말을 가꾸는 행위에 합쳐서 자세할 것을 가꾸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탄생한 오토그루밍은 2016년, 그래서 5년 전. 5년 전. 야, 2016년에 최초로 디테일링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서 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야, 아. 5년 동안 디테일링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토그루밍 하면, 네, 오토그루밍 하면은 빼놓을 순 없어요. 수식어가 항상 해시태그가 붙어요. 엔진룸 세차편이 있어요. 이게 디테일링 유튜브 영상의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와 가장 많은 인기와 가장 많은 욕도 이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영상이 조회수가 좀 높은 만큼 또 구독자 수도 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영상이 한 지금 올린 지 4년 됐거든요. 아, 오래됐구나. 105만 지금. 105만이요? 이야. 조회수가? 와. 그때 구독 그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네네네. 그걸로 인한 구독자 수가 2,000명. 와, 영상 하나에 2,000명이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수치. 괜찮은데? 오, 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아, 이것도 너 기회이지 않았을까도. 그것도 그런데 그 엔진룸 영상이 나갔고 그 네. 이후의 영상들에서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때는 일단 조회수가 좀 나와서 터져줬던 때. 수사효과라고 하지. 아,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 그 페페 형 예전에 제 영상 한번 본 적 있어요. 팬으로서 이제 봤을 때 욕 먹어서 이제 많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그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보기보다 이제 마음이 여리고 난 이런 사람이다 했을 때 김 대표님 혹시 위로를 좀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놀리시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는 이제 양식가 사실 저희가 5년째 함께 하고 아, 있는데 네. 아,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아무리 함께해도 남이 누나라는 남이 넌너난난 그게야 마음을 그때 저는 먹었어요. 아 친구가 욕 먹어서 되게 좋아했죠. 아, 놀리시는 입장이셨구나. 아, 그래도 네. 아 그렇죠. 또 악플도 뭐 관심이니까요. 사실 뭐 계시면 특히 저도 뭐 그런 댓글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마음이 아픈 것보다 승질이 났어요. 아 그치. 아, 왜냐면 이게 그 구글 네. 크롬에 보면 알림이 이렇게 뜨잖아요. 띵동 뜨잖아요. 잊고 살아요. 예. 왜냐면 한참 돼서 잊고 사는데 이것저것 컴퓨터에 하고 있다가 드레잉 하고 보면 조롱하는 댓글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우 그게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미 지금 한참 지나간 거였는데 걔가 나한테 왜 내가 니한테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보통 그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링이나 뭐 이게 세차 쪽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아,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영상이 추천에 뜨니까 이렇게 그쵸. 눌러 지금 뭐예요? 거기서 뜯 눌러보고 어머 이 새끼 이거 어머 이 새끼 어머 이 새끼 야 친구 차지 새끼야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 알지도 아, 못하면서 네.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또 댓글 막 달려요. 아 네, 봤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생차나 디테일링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맞아요. 그런 댓글들 많이 다세요. 지나가는 말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다는 게 확실히 좀 보여요. 진짜 팬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좀 이해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영상으로 뭐 2,000명 정도의 뭐 구독자가 늘었다는 건 어쨌든 그 영상을 보고도 아, 이 채널에 대해서 충분히 뭐 구독을 할 만한 아. 뭐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쵸. 계시는 거니까 뭐 어차피 욕할 사람도 다시 못한 건 아니니까. 아. 바로 또 와서 한 명 봐
4인가 뭐지? 4인가 뭐지? 4인가 뭐지? 걸려 뒤져! 아, 얼마 전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침실을 오랜만에 가져와서 또 네. 멀쩡히 그 아, 침실처럼 침실처럼 아니라고! 그 현황이 뭐 그러니까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문제 없습니다. 네, 엔진 음세차가 디테일링 역사상 가장 높은 서비스를 기록을 했다는 거. 저희 세안남 기준이 저희가 가장 높은 게 80만밖에 안 돼요. 아 근데 멈췄어요. 저희는 멈췄어요. 그만큼 이렇게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아 우선 저희는 좀 멈춰 있는 거. 아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이 그냥 뭐 이렇게 뭔가가 이슈가 되기 위해서 했던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디테일링에 대한 프로세스를 그게 이제 했던 영상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흥미거리로만 비춰지는 부분은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고 하지만 누구는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니까 돼요 라고 해서 우린 영상을 했던 건데 그게 너무 그냥 이렇게 재미로만 진정으로만 치부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직접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순수한 마음으로 일단 정보는 알려줬지만은 좀 이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뭐 재미거리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솔직히 조회수 뛰면 유튜버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오토그루밍 하면 또 초창기에는 여성 멤버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또 이쁘신 네.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안 보입니다. 그거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질문 주셔서 댓글을 썼잖아요. 네네. 그때 장황 썼어요. 이 영상이 어떻게 됐냐고 썼는데 이거부터 나 장황해. 그때는 제가 무슨 있었어요. 아, 돈이 좀 많았을 때. 제 표현으로 김 대표가 돈을 쓰던 시절. 월급을 줄 수 있었다.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냥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냥 이게 편하게 돈을 쓰던.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이 친구가 혼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다고 느껴져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체질을 많이 갔는데, 오히려 같이 있으면은. 꽃들은 물줄자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아, 그래도 여성 구독자가 아니라 여성 그 배우가 예, 출연도 있어가지고 또 잘 된 것도 있잖아. 아, 그런. 그러니까 누르게 되긴 돼요, 솔직히. 그렇게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는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저희 내부적인 평가로는 솔직하게. 그런 여성분들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다른 방식. 어,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밥 먹을 때부터 느끼는 거니까 항상 개그는 엄청 개그 마지막 추진력이 부족하다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개그 아, 있다고 처박지 말고 그런 느낌 아. 근데 저는 어쨌든 올해는 우리 김 대표가 뭐 하자 네. 그러면 어? 상승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아. 네, 그러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아 오늘 오토그루밍의 최고의 구독자가 누구였는지 5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이분이 짱이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 저희 뭐 요새 댓글이 너무 안 달려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나왔는데 네. 작년에 그 놀라운 엔진 영상에 아. 예, 그 작년 영상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 네 너네들 고생했다 아 그 시절에 그 처음에서 1년 동안 지금까지 아 그래요 맞아요 고생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친구 좀 왔나 봐요 글쎄요, 어떻게 하겠다. 이 사람이 진짜 신기해. 망가진 건물이라는 게 네. 그때 왔는데도 귀 둥지 까먹었네요. 계속 붙진 않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누구였죠? 누구였죠? 감사하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3년 전에 그 오토맨 말고 그 누구든 간에 디테일 유튜브 했으면은 욕 많이 먹으면서 했을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욕했을 거예요, 진짜. 저희는 최고 부지 있어요. 처음 맞춰. 저희는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네. 그냥 블로그 알바 하세요라는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를 왜 하세요? 그 예, 세차 업 하시는 분께서 있어요, 그런 분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만약에 누가 우리처럼 시작할 거면 그냥 하지 마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운동한 사람들이 네. 자기 자신한테 운동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금도 힘들거든요. 아 네. 맞아요. 디테일링 쪽이 유독 그러니까 디테일링이 아니라 자동차 전체가 좀 네, 아직 이제 네, 이게 이 문화가 아직 많이 안 잡혀있지. 쓸데없는 말 날 때도 가끔씩 있고 근데 저거 해야 돼.
최고였죠. 우리 와이프.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아, 와이프가 도토리맨 구독자로 만나서 제가 결혼했어요. 오~ 네. 오~ 최고의 구독자는 우리 와이프. 정민사. 야, 이거 진짜요? 야, 미친새끼야. 정신사이. 우리 이따가 이제 카메라 끄고 그때 얘기해요. 그 저희가 이제 노홍철 씨 라디오 나갔을 때 네네. 지금 이제 재수 씨 되시는 분이 그 라디오 듣고 웃기네 해가지고 저희 채널 찾아오셔서 아, 못 찾았대 바로. 아, 바로 못 찾았는데 어쨌든 또 우연히 알게 돼서 라이브를 보시다가 와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야, 대박이다. 구독자랑 결혼을 만날 인연이었었나 보네요. 아, 뭐 그런 거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원래 그 시간에 그 라디오를 들을 타이밍이 아닌데 딱 그 날만 그렇게 찾아서 라디오를 붙여.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냐면 너 새끼 나와가지고 헌책 하다가 이거 돌아가는 걸 돌아가는 아 근데 우리도 그런 걱정 하잖아. 술 먹다가 조심해라.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아, 공감된다 이게. 행복한 걱정을 대박이다. 우리도 희망을 좀 갖자. 가능성이 좀 하다 보면은 우리도 뭔가 나 희망이 생겼어. 언젠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 아, 희망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생각인데. 아. 희망만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그래? 질문으로는 이제 이 유튜브를 또 하시면서 가장 싫었던 그런 댓글들은 뭐가 있어? 최악의 댓글? 최악의 댓글들. 그런 거는 그냥 그 사실 다른 데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이제 엔진룸 쪽에 그런 악플들이 많은데 악플들 중에서도. 뭔가 이게 그 악플 달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세차장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세차장은 어쩌죠 뭐 홍보한다는 데 그러니까 뭔가 그냥 조롱하려고 맞아요 아닌데 하는 그런 댓글을 다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제 네. 뭐, 근데 또 저는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싸우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우고 막 그랬거든요 괜히 또 싸우면 또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반말하길래 나는 반말로 댓글 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말라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야 어젯밤에 얘는 누구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웠어. 그래서 이게 맞아. 큰 거라서 막 다르고 나서도 막 난 좀 지우게 됐어. 이게 재밌기도 하면서 참 되게 흥분될 때가 있어요. 네. 댓글 보다 보면은. 그 잠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좀 얘기 안 하고 생각 안 나잖아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때는 진짜 얘를 내가 어디 잡으려고 되나? 어떻게 하시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할 생각이 들어요. 아, 어차피 계속 초창기 한 1년, 2년 때는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면전에서 그러면 기사대가 되고 나중에 되는 건가? 댓글로 그렇게 그냥 끝이잖아. 그래서 다시 볼 것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크게 연연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진짜 잊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마음 편해. 마음 편해. 진짜. 괜히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으면 오히려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맞아요. 우울하게. 좋은 영상, 좋은 정보 드리려고 만드는 건데 네. 의도치 않게 욕으로 돌아올 때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초창기 때 뭐 제품 홍보한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홍보하는데 옛날에 아니었거든요. 네네. 진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정보 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달리면 이거 아닌데 아. 이게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죠. 이해를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영상 의도로. 근데 그게 충분히 그 사람들도 뭐 그런 게 홍보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오토그루밍에서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세차용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번에만 집계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집어던진 제품 딱 하나 있어요. 아니 그래요? 네. 아, 집어던진 건 몇 개 있어. 네. 임팩트 있게 집어던진 가장 세게. 고속포티머스의 고속포티머스. 그 제품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뭐 왁스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품은 마트에서 세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기 쉽게 만들거든요. 아 그쵸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맞추는 거 안 된다. 작업이 힘들어. 아,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어려운 거에 비해서 어쨌든 뭐 결과물이 좋으면 그 내가 그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는 그냥 안 되는 거였고.
그렇겠지. 그냥 운전하는데 뭐 안 좋아하겠냐? 아니 근데 써봐요. 뭐 저희도 나올만 봐요. 얼룩 남고 좀 이런 거 봐요. 얼룩 남고 일단 플라스틱을 위해 바른 거다. 아 그렇겠네. 일단 하나 있죠. 버려야겠지. 저희도 한 가지 있긴 해. 저희는 펌퍼나치라는 제품 아세요? 혹시 그 아~ 그러니까 오염이 돼 있는 차에 뭐 20번 뿌리고 물만 뿌리면 이제 세정 코팅 다 된다 이렇게 딱 하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세차를 처음에 다 어렵게 생각하죠. 프리워시에 가장 프리 이래야 되는데 뿌리고서 물만 뿌리면 다 닦이고 기스도 안 나고 뭐 좋다네 이렇게 해서 좀 현혹되는 거 그걸 이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펌퍼나치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제품은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마케팅을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돼서 이거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마케팅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보면 예전에 뭐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 이제 뭐야 워터리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사실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워터리스를 이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제품을 구성하고 나온 거. 이게 마치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야 이제 물 없이 세차가 가능하다? 그치.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우리도 그냥 원래 네, 뭐 추억 끌어가는 게 못할 때 이게 워터리스 다 제품 사용하던 건데 오 진짜 세상에 없던 그치. 무언가가 이제 희한한 무언가가 나온 것처럼 하는 그런 마케팅들이 사실 맞아요. 그런 정말 아직 세차나 디테일링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편혹되기가 딱 쉽거든요. 그쵸. 과장 광고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 펌퍼나치 제품을 리뷰할 때 사용 권장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뭐 저희가 느꼈었던 점들을 리뷰를 하고 영상 올렸는데 펌퍼나치 쪽에서 전화하세요? 고소비 먹었어요 저희? 아 근데 그게 그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자들이 저희도 목적은 그럴 거예요. 소비자들이 다 올바른 세차 방법으로 안전하게 세차하고 뭐 이걸 항상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저는요 그 소낙스의 부디샷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샤디 부샤디. 부샤디. 아, 이름도 잘못 나왔는데. 무슨 다음 진짜 끝이에요. 사랑합니다. 소소공 걸지 말아달라 이거네요. 그렇죠. 둥글게 둥글게. 아, 최대. 우린 한 민족. 아, 어. 아 그리고 이제 오토그루밍 브랜드 아이템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세차용품이 나왔어요. 2020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 세 가지 아이템을 뽑는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제품이 될까요? 저 왼쪽은 카샴푸. 카샴푸. 아 오늘도 뽑았어요. 오늘 여기 촬영할 때도 카샴푸 썼어요. 그리고 철분. 철 이거는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철분도 그렇지. 인테리어 클리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클리너가 이스타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다 똑같은 냄새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요? 냄새만 달라요. 아 맞다. 하나 다른 게 이거구나. 그 아니 저기 철분 제거제 냄새를 맡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가져와도 될까요? 아 그럼요. 나는 개인적으로 네. 듀라블 코트. 네. 그 세 개 뽑자면은 카샴푸랑 철분은 이 친구랑 같은 생각이고 저는 인테리어보다 저는 듀라블 코트. 이게 작업성 어렵다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지속성이랑 이런 방어성 면에서는 엄청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른 애들은 사실 뭐 아까도 뭐 카샴푸 쓰시면서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뭐 밸런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써도 정말 세차를 안 해본 분들이 쓰셔도 그냥 뭔가 실패하지 않는 뭔가 잘못되지 않는 어렵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면 되는 그리고 뭔가를 뭐 잘못하더라도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듀라블 코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업성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고 나서 제대로 했을 때 좋더라고. 보면 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물건이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저 과도 좋았어 진짜. 그 듀라블 코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그래핀하고 그래핀 코팅들이 좀 유행하는데 그거하고 방송이 거의 비슷해요. 냄새가 좋아? 오. 오, 되게 좋네요, 냄새. 이거 무슨 냄새지? 이게? 이게 무슨 냄새? 아름다운 향수 냄새가 그냥 예. 그렇지. 향수 냄새 같은데. 저희가 페라리 향수. 카샴푸가 향이 좀 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아. 빠른 소리 되게 좋거든요. 네네. 빨리 다 팔고 카샴푸 향을 요걸 또 바꾸려고 말리어를 할 때 아니 저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그 오토그램 세차용품이 많이 팔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써보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이다 라고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많이 팔아서 저희가 저희 영상에서 계속 오토블링 짤거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근데 요즘에도 홍보 안 하시잖아요. 진짜 자사 제품 치고서는 다섯 번도 안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중간 자꾸 말하고. 아, 근데 팔아야죠.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써 좋은 제품 써보면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좋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실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써 보면 다시 손이 갈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몇몇 맞아요. 제품 또. 제가 싫어하는 휘크림만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뭐 다 뭐 손이 다시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디테일링이 취미로 하다 보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쵸. 싶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쓰는 거지 나빠서가 아닌 맞아요. 제품들이라고 다 생각하죠. 휘크림만 빼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이게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빵! 막 터지고 사실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지금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막 이렇게 홍보를 막 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 대표가 시킬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휘클린에 대해서 질문 좀 왜 싫어하세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여기도 없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도 빼놓으셨네. 아 이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왜? 사실 시장에서 휘클리너의 그 구색 맞추기 아, 이런 의미죠. 네. 필요하네요. 근데 필요는 한데 사실 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분진이 뭐 많지 않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휠 클리너의 뭐 필요성조차 이렇게 뭐 크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는데 철분이 있는 거는 철분제거에 쓰는 게 맞고 왜냐면 휠 클리너는 철분 네.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정말 철분이 아닌 그냥 오염물이 휠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 철분제거제를 뿌리고 휠클리너 뿌리잖아요. 그리고 버스 쏘잖아요. 철분제거제가 세정력이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쓰레기가 계속 글로 가는데 쓰레기가 좀 그렇고 자회를 펄먹고 아니 근데 솔직히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솔직히 별로예요. 아, 근데 아니, 진짜 솔직하세요. 이게 별로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 자꾸 사 많이 팔려요. 그래요? 우리 사는 딴 거 진짜 전부 다 나머지 것도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딴 거 사요. 저희 그 네이버 네. 한 달 전에 한 달 올라오잖아요. 아 네네네네 얼마나 안 좋은지 두고 보려고 샀습니다. 아, 오히려 궁금해가지고 아 진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많아요. 동의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별로 진짜 별로 같다. 그냥 딴거 쓰세요. 딴거좀 많았죠. 뭐 듀라프도 정말 개인적으로 뭐 극찬을 하고요. 아 일단 또 그리고 카샤프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유난력 진짜 뭐 향이 좀 약하다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만 빼고 그냥 진짜 성능으로만 유난력이나 그런 것들 생각하고 쓰신다면 카샤프 진짜 좋고요. 철분제거제 휠클리너보다 사용량 훨씬 좋아요. 저 휠클리너 처음 내가 진짜 좋은 거 같아. 지금 생일이 맞아. 진짜 좋아. 아 그럼 진짜 아,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그러면 혹시 더 출시될 계획이 있나요? 대표님 뭐 열려있죠. 네, 아니면 뭐 아 또 계획을 있는데 실천은 안 되면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어요. 아 사실 일단 나간 좀만 평균 좀 해소하고 그렇죠. 좀 조금 해소하고 전 이상주의자. 그런데 욕심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출시된 오토블링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맞추고 어느 정도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도 뭐 되게 쉬운 뭐 그런 거로 접근했다면 다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음 거는 정말 성능으로 하이엔드 누가 쓰더라도 와 이건 뒤지는데요 라는 걸 주는 그런 케미컬을 출시하는 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올해 안 해요? 아유, 그래, 이게 다 흔들어 가는 건데. 그렇죠. 합의해서 좀 되고 나서 이제 합의해서 되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심히 쳐보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오토그래밍 제품들이 출시되고 나서 대표님이나 혹은 이사님이
기대하셨던 만큼 그 이상의 판매량인가요? 이하의 판매량인가요? 저희는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판단했어요. 적당한 판피가 회수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실망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근데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왜 제가 만드시죠? 못하시나 봐요.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해외 드림 중형인데 처음부터 정형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만든 케미컬이긴 해요. 네. 이 판매량 그리고 저희가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뭐 양이라든가 그런 거에 제가 연연을 하게 되면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쏠릴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장난스럽게 막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쇼핑몰에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안 물어봐요. 뭐 김 대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걸 들으면 신경 쓰여서 막 영상이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홍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 견제 때문에 일부러 쇼핑몰에서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안 팔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필클리너 후자여라고만 얘기하고 아 근데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품에 대해서는. 그쵸. 아무래도 그게 그렇죠. 네. 잘못되면 다 망해. 아, 그렇죠. 당연히 이렇겠네. 차이이긴 하지.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리뷰했을 때도 오토그리밍에서 리뷰를 안 해서 한다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아, 아 진짜 안 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해도 인기 방송이 잘 몰라요. 한지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한테 요즘 계속 안 하냐? 엄마 계속 하고 있는. 참 좋아. 저희 있잖아요 저거. 뭐가 있나요? 아빠도 이거 도시에서는 도시에서는 농약 잘 안 팔아요. 이거 먹고 죽을까봐.